32강전 대전고 대 마산고, 마산고 대 대전고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전고 선수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교 동문전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요. 바둑과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선수께서 생각하시기엔 바둑과 동문이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없이 언제든지 같이 즐거운 수다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역시 바둑이 동문들과의 우정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문들과 함께 힘찬 응원 시작해볼게요. 응원 준비 되셨나요? 네. 응원 들어보겠습니다. 응원 시작! 우리는 대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대고 야! 제11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마산고와 대전고의 3경기 1부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산고의 정광모 선수입니다. 80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거주하세요? 네, 부산에 거주하시고 부산대 대표 선수로 많이 나오십니다. 일단 고교동문전과 대학동문전 다 참가하시는 것 네. 선수니까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예, 그만큼 이제 바둑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전고의 원철 선수입니다. 지금 두 선수가 나이가 같으신 것 같네요. 입학년도가 같네요. 80년도 입학. 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같은 나이에 자존심 대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동갑내기끼리. 예. 참 드문데요, 이런 경우가. 네. 같은 연도에 그 입학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만나기가요. 네. 지금부터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친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원철 선수 같은 경우는요, 실리형이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인터넷 구단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바둑이신 거예요. 근데 또 봤더니 정광모 선수도 인터넷 구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 바둑 구단 두 분이 네.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두시는 두 분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양팀 선수들을 다 만나봤더니 웬만하면 다 8구단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중에 못 드는 사람이 8단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인터넷 바둑으로 9단 정도 두시면 이제 확실하게 그 팀 선수로 나올 수 있고요. 네. 8단이시면은 이제 어떤 팀에서는 좀 후보여야 되고 네. 어떤 팀에서는 또 선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일반적이라면 엄청난 강자이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동문전에는 잘 두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후보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문전은 이제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잘 두시는 분은 좀 나오시기 어렵고요. 네, 차원이 다른 네, 그 지역에서 거의 제일 잘 두시는 분들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전고다 그러면 뭐 대전에서 거의 제일 잘 두시는 분들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예, 마산고다 그러면 마산 지역 근처에서 가장 제일 잘 두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갔어요. 그게 미리 좀 선수 교환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니요, 이거 안 받아주셨죠. 아까 전에. 아, 그런가요? 아니, 안 받아줬고 네. 절대 선수는 아니니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간과하기 쉬운 곳입니다. 해놓는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득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득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얼른 빠졌는데 그 바둑이 약하신 분들은 야 이런 데가 훨씬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 곳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마 달리기는 이제 거의 예,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끝내기가 어려운 건데 뭐 보통 프로 기사들은 귀 부분에 끝내기를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변이나 중앙 쪽이 커 보이죠. 네, 이게 커 보이는데요. 네. 여기 커 보이죠. 근데 네. 커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은 귀 쪽은 그 코너가 막혀서 그래요. 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돌이 이쪽을 몇 개를 이렇게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몇 개 안 놔도 굉장히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만 따지면 요 흑집이 여기 한 쉬운 집 모양입니다. 이 집이. 네. 60집에 75 정도는 나 있어요. 여기. 어, 상당히 많이 났네요. 네. 요 백 모양이 한 48 여기 요까지 해서 한 50집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이게 25집 모양이니까 75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럼 반면으로 없죠. 비슷한가요? 지금 바둑은 반면으로 비슷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100이 좀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변이 좀 미지수여서 거기서 흑이 뭔가를 해야 예. 되겠네요. 굳이 지금 저한테 뭐 잡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100이 약간 유리하다고 네. 생각돼서 100 잡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완전히 형세가 기운 건 아니고요.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백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덤에 걸려 있는 바둑, 예, 그런 어. 바둑입니다. 어, 그런데 두 대국자도 거의 9단이기 때문에 타이점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후에 쉽게 좀 내용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데 뭐 그 방송 대국에서는요. 네. 이런 바둑이 뭐 역전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기 아, 때문에 네. 프로들도 역전당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아직 멀었어요. 네. 아,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하나 찔러두는 게 좋습니다. 찔러두고 막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어버려가지고 예, 자충이 하나도 안 걸려요. 아 그렇죠. 여기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쪽을 끝내기를 했을 때 여기 여기가 약간 뒷맛이 있어요. 이런 게 돼 있으면 끝내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를 하나 찔러 놓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잘못하면은 회돌이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막으면 오히려 백이 걸려요. 이때 여기 찌르면 아, 그때. 돼요. 이때 찌르면 딱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두 점 잡혔어요. 어, 그게 타이밍이네요. 네, 요게 들어가면 바둑은 원점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덤에 걸리는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한 다섯 집은 득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원천 선수는 이걸 둘 때 끊으면은 안 돼요. 이건 찔러가지고 촉촉수예요. 어. 빠질 데가 없어요. 네. 완전 촉촉수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거를 정광모 선수가 오히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둘 때 상대가 여길 두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냐면 지금 정강모 선수가 여기를 치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흑이 예, 오히려 악수인 거죠? 악수 뒀죠. 아, 네. 이거 두면 아무것도 착각형 이거 착각이에요, 약간. 아, 네. 여기 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여기를 둘 때 그냥 이건 이렇게 끊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해도 기회가 없고. 어,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끊으면 자체로 여기 뭐 이 끊어 잡는 거 자체로도 별거 없지만 잡히지도 않아요. 이쪽 약간 맛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뚫려버리죠. 예, 이거 좀 착각했어요. 네. 이거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럼 원래 모양에서 여기를 해준 꼴이니까 어? 이거 무슨 착각을 한 건가요? 여기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 네. 이걸 좀 끊어잡을 리도 없겠지만 이쪽이 막히지가 않아. 이거 좀 단수예요 여기가. 어, 이거는 뭐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네. 네,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 이거 어 왜 이렇게 두죠? 어, 제가 볼 땐 지금 원천 선수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수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바둑이 마상고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처리가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바둑을 계속 두려면 이렇게 둬야 되나요? 네, 어. 그 수밖에. 이 수를 네. 둬야 되는, 이게 뭐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몇 집 손해본 거예요? 그냥 막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만 두 집, 네 집, 다섯 집. 여기는 잡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자체로도 큰데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면으로도 배기 좋은 것 같은데요? 반면으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흙이 분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착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잡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너무 지금 원철 선수는 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완전 마상과 거의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손해봤잖아요 지금. 이제라도 지켰다는 거는 뭔가 착각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냥 정강모 선수 쉽게 두면 됩니다. 지금 뭐 그냥 이런 거 두면 돼요. 그냥 여기 이런 거나 끊어잡으면. 그렇죠. 맛 좋은 자리. 맛 좋은 자리. 크죠. 예. 네. 지금부터는 뭐 잘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빵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네. 그냥 기본만 하면 돼요. 예. 야, 그. 야,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백도. 그거 왠지 실수한 느낌이 딱 들죠?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승부 가야 되겠네요. 이쪽을 끊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볼 땐 어차피 졌으니까. 아이고, 그거는 백의 의도인데. 이게 지금 정강호 선수가 이거 석점 맛없애려고 둔 거예요. 수내려고 둔 게 아니고. 아. 끊기는 맛이 싫어서. 예, 이거는 여길 두고 이쪽을 딱 끊어가지고 승부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손해본 걸 만회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면 바퀴가 까다로워요. 이렇게 받으면은 뭐가 한 발짝씩 지금 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네. 뭐가 이게 한 템포씩 안 맞아요. 예. 이걸 먼저 두고 끊어서 이쪽을 끊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담이 가중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이 석점을 잡으면 사실 여기서 손해본 거 만회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정강모 선수는 요거 드라이버예요. 그럼 이렇게 끊으면 요 교환 때문에 여기 이제 두 점 잡는 맛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공짜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만들려고 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봤자니 뭔가 여기 찜찜합니다. 이렇게 톡 따내 놓으면. 뭐 여기 단수, 뭐 단수가 많아요 여기가 지금. 찜찜해요. 네, 그래도 이대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흙이 중앙에 한 점을 오히려 이어서 버티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여기를 왼쪽. 밀어야, 일단 밀어야 돼요. 네, 아 네. 일단 뭐 밀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얌전하게 둘 상황이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네. 네, 그거는 지금 박자가 계속 안 맞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방송대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분들이 정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죠. 기원해서 두시면 그냥 웬만한 프로 못지 않아요. 예, 두시는 게.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방송대국을 하시면 시간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제한돼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시면 그 충격을 좀 크게 받으세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보는 눈이 흔히 말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네. 두실 때는 안 보지만 누가 보고 있잖아요. 방송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약간 이제 만회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많고 냉정하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이미 좀 지금은 좀 냉정을 많이 좀 잃고 계신 상황이네요. 우리 원철 선수가.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를 지켜볼 때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켜볼 더 좋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스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스타가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프로 선수 중에서 그런 선수들이 다 성공하죠. 대부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연습형 선수냐 아니면 시합형 선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상하게 그 평소에는 굉장히 못 두는 것 같은데 대회만 나가면 날리는 사람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반대의 선수인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죠 매번. 억울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시험도 그래요. 저희 딸 같이 이제 모의고사 볼 땐 잘하는데 네. 시험만 보면 꼭 틀려가지고 오는 애들 있어요. 네. 네.
부모로서 아주 짜증납니다. 어머. 네, 그럴수록 짜증내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야 되겠죠. 네. 이제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정광모 선수가 여기서 많이 벌다 보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네. 다 집을 내줬거든요. 네. 야, 그래서 일단 집은 엄청 벌었습니다. 갑자기 10집 이상이 불어난 거죠? 여기도 뭐 잘 됐고 지금 흙이 일단 바둑은 최대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실수 이후에는 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하나 찔러가지고 흔히 말해서 찔러가지고 이런 끊어놓는 것도 미리 해놔야 되는데 끝내기 때 응수를 물었어야 되죠?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너무 많이 이겨지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보통 이 정도 되면 다시 역전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빨리 해먹어야 되고요. 지금 다 뒀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여기가 제일 커요. 이거 있는 게. 맛도 네. 좋고. 아, 그런 거 작습니다. 큰 자리가 아니에요. 자체로. 이쪽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아니고요. 네, 자산기 한 점이 큰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이 한 점을 때려내면 거의 선수인가 봐요. 예, 그렇죠. 네. 괜히 이런 걸 당한단 말이죠. 이 돈 없으면 당할 일이 없는 건데. 그러네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두 선수가 중반전 선수죠? 아, 네. 지금 저희도 약간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순간적으로 예. 예 까먹고 있었는데 네. 한 명 더 있죠 지금. 네. 네.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여가지고요, 바둑이. 네, 네, 저도 예,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두 선수가 마지막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두 명 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앞으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거 이런 분위기는 그냥 두 선수가 마무리하는 분위기예요. 아, 이번부터 초반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나 봐요. 아직 32강이라 그렇죠. 아, 네. 좀 지나가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제 네. 처음이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들떠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네, 지난번에 경복궁과 의정부공고에서 중반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 이번마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최초가 아니겠네요. 지금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집이 많이 나가지고요. 백이 이걸 두고 따내야 되거든요. 그 자리 갑니다. 원철 선수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붙이지 않고 여기 이겼으면 흙이 오히려 유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여기서 하도 지금 흙이 집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했죠. 예, 정광모 선수가 여기서 너무 지금 잘못 뒀어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최선이 돼요. 먹여치면 단수가 되니까. 이거 이으면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받아도 찜찜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네. 이어야 돼요, 여기를 지금. 이거 있는 수를 발견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요. 흙집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가 지금 45집 납니다, 여기가. 네. 그러면 여기가 4, 5, 6, 7, 8. 여기가 10에 22, 24, 26, 26, 30, 31, 32, 33, 34. 쉬운 집이니까요. 그럼 95예요, 집이. 네. 흙이 엄청 많이 났어요, 집이. 하나, 둘, 여섯, 여덟, 열둘. 중반 선수 교체 3분 전. 24, 25, 26, 27, 28, 30. 지금 87이니까요. 이게 네. 반집 승부예요. 그렇죠? 지금요? 예, 지금 네. 제가 보니까 원철 선수가요. 여기를 지금 이으면 반집 승부예요. 지금 하다가 이게 뭐 설마 네. 바둑이 아니 여기서 너무 지금 정광모 선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만큼이 공짜로 집이 생긴 거예요. 네. 이만큼이
백이 한 거라고 요거 한 점 잡은 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정광호 선수 순간적으로 바둑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부자 몸조심을 백이 너무 과하게 예,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몸조심하다가 지금 네. 이거는 잘못하면 역전되겠습니다. 지금도 냉정하게요. 네. 여기를 두고 2분 전입니다. 이거를 두고요. 이런 거를 막 조이면 이걸 두면 이렇게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런 아, 거를 여전히 있네요? 야,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네. 지금 제 생각에는 백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막 아.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뭐 이것도 아까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무조건 두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하고 가면 진짜 반집 승부 같아요. 어, 네. 야, 이게 어떻게 바둑이 이렇게 됐습니까?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아, 진짜 동문전의 바둑은 승부를 네.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개괄해봤더니 진짜로 미세해요. 어, 네. 예. 오늘 바둑에서 가장 지금 미세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예. 계속 대정고가 불리했는데 정광모 선수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 이거 뭐 이겨 있잖아. 그리고 그냥 예. 룰루랄라하다가 지금 바둑이 미세해져 있어요. 아이고 네.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1분 전입니다. 예, 이제 안 두죠. 예, 원천 선수 지금 안 두고 나오면요. 지금 대전 마산고 선수들이 지금 다음 선수는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넉넉히 네. 보겠다. 아, 무조건 이겼어, 이겼어 하고 들어왔다가는 제가 볼 때 역전 나갑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거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네 하는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백이 약간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뭐 따지면 지금도 백 잡겠어요. 한 집 반 정도. 아, 예. 네. 30초 전에 네, 안 둡니다. 네. 지금 뒷선수가 있어요. 두 선수가 끝이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안 둬야 정수예요. 네, 정수죠. 네. 예. 아,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건 원철 선수는 사실 이걸 빨리 했어야 돼요. 정광모 선수가 이거 두면 무조건 받아줄 태세요. 아, 네. 그렇죠. 네. 지금 정광모 선수는 뭐 이게 뭐 그냥 무조건 이겼다고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네. 했어야 되는데 다음 선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3, 2, 바둑이 어쩌다가 이렇게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네, 종반전에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진행 보시죠.